제 이름은 미카엘이에요, 지휘관님. 여긴 차분히 계산할 수 있는 곳이겠죠? 아, 감사의 뜻으로... 용사들이여, 검을 들고 우리의 용기와 결심을 선포하라. 그 누구도 침범할 수... 네? 마지막으로 만난 지 그렇게 오래되었나요? 용사들이여, 검을 들... 새로운 세계... 네? 마지막으로 만난 지 그렇게 오래되었나요? 죄송해요. 방금 유성의 궤적을 연산하고 있었어요. 난 신경 쓸 필요 없어. 아, 난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대로 하면 돼. 이런 느낌도 아비아파에 소망의 메아리 현실을 실체 정말 감사 아비아파에 주인님. 어이! 달걀 껍데기 안에 숨은 저 이상한 녀석은 또 어떻게 따라온... 에리얼은 줄곧 불꽃의 사자 곁을 따라왔습니다. 불꽃의 사자? 내가 믿을 줄 알고? 아가씨도 안 믿을걸? 사자 오빠, 유령왕 언니, 벨렛 언니. 이 꼬맹이가 의식의 재단에 즉위식 준비하러 간 거 아니었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들 의식의 재단에 처음 가는 거라 숲에서 기... 그래서 마주... 공주님이 역시 생각이 깊네요. 곧 즉위식이 시작되니 서두르자고! 어서 의식의 재단에 가야 해. 빵과 고기와 마실 것이... 내가 공화 용병단의 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와서 한번 봐봐! 있잖아, 우리가 매일 이 푸짐한 보상에 걸린 임무를 완수하면 머지않아 떼돈을 벌고 명성을 떨칠 수 있어. 그리고 계속 임무를 완수하고 점수를 쌓는다면... 누굴 스카우트 하려고요? 점수만 넉넉하다면 누구든 데려올 수 있지.
이런, 어디로 도망쳤지? 저기다! 아까 뭔가 본 것 같다고 했잖아요. 공주님을 안전하게 지켜야 해. 바보신... 성관기사가 나설 차례인가요? 이제 출전해서 진정한 모험 전환! 브라운을 따라 함께... 이봐, 바보신님! 어서 이 꼬맹이 좀 써먹어봐! 이번엔 어떤 마음과 싸우나요? 너무 멀어! 내 직업은 레인저야. 복잡한 지형엔 전문가니까 파크루 정도는 가볍게 가능하다고. 명을 받듭니다. 까마귀 떼가 날아오른다. 저기 성관기사도 잊지 말아요. 브라운은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슈터예요. 제가 있으면 적은 접근할 생각을 못할 거예요. 바로 제 필살기 다리 저격을 보여줄게요. 빛의 힘을! 이봐! 뒤로 물러서! 상황이 어떻죠? 성관기사 멋지게 등장! 오, 새로운 두 녀석이 꽤 괜찮은걸. 바보 전장 성능은 복잡하고 변화무쌍해요. 다양한 유형의 동료가 있으면 용사가 또 악마를 물리쳤다! 케투라의 숲은 아주 큰 데다. 공주님! 이봐! 여기야! 아, 드디어 오셨군요. 공주님과 잘 있었는걸요? 그렇죠. 맞아. 놀라. 아까 큰일이 있었어. 오는 길에 버려진 땅의 마물을 막... 버려진 땅의 마물이요? 그럴리가요. 부계 장벽에 막혀... 공주님, 내일 대관식도 있는데 먼저 쉬러 갈게요. 그야 물론이죠. 축제 준비는 끝냈어요. 가... 어? 갈림길이 늘어나... 숲속에서 갑자기 갈림길이 나오면 고대의 요정 다링의 정원으로 통... 행운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가봐.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너 혼자 몰래 도망치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그럴리가. 내가 갈림길을 발견한 게 아니잖아. 어서 가봐.
실패를 받아들여라! 계산 완료! 빛의 눈물! 나의 인도를 따라라! 이봐! 뒤로 물러서! 내 검을 가져와! 상황이 어떻죠?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등대 인도. 도망갈 수 없다! 위기는 속내를 드러내게 하지. 돼지 강타! 계산 완료! 당신과 끝까지 싸울 거예요. 심판의 순간이 다가온다. 뭘 발견했는지 보라고. 수성 용병님은 아무리 서둘 화물차에서 떨어진 게 아닐까요? 사방에 갖가지색의 깃발이 흩어진 걸 보니 축제에 운반되던 물건인 것 같아요. 그럼 저건 이제 우리 거다. 미안해. 얼굴. 벨렛, 이러다 넘어가겠어요.
아무리 마신다고 해도 오늘 다른 세 나라의 왕들과 같이 킹스랜드의 사자왕, 아이비스의 북꽃왕, 가람의 세인트! 네 나라의 왕들이 멀리서 여기까지 온 게 단지 공주의... 그게... 오늘 이 벨렌님이 다섯 왕들과 대통! 조심해요! 일단 저와 함께 벨렛을 부축하고... 더 마실 수 있어. 더 가... 벨렛, 옷 잡아당기지 마. 아, 전 저기 계곡 입구에서 망을 볼게요. 잠깐만요, 같이 가요.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동료인 다섯 군주들이 여기 모인 데는 사실 공동으로 자금을 내서 부계장벽을 공고히 한... 그리고 제가 고향 파루스를 멀리 떠나 청... 서부 연맹이요? 맞아요. 제국은 무력으로 서대륙을 정복하려는 의도를... 그러니까 전에 당신을 쫓던 적이... 맞아요. 전 계속... 하지만 지금은 당신의 신분을 되찾았어요. 불꽃의 사자의 기... 전... 우리의 사명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도중에 만난 적들에게서 똑같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함께 신전 유적에서 그 벽화들을 봤을 때 그 의혹이 풀렸죠. 제 짐작이 맞다면 티타니아인은 오래전부터 악마와 손을 잡아 불꽃의 사자의 사명은 이 세상을 파괴하려는 악마에 대항하는 것이고 서부연맹 역시 제가 직접 정의는 혼자의 힘으로는 실현할 수 없어요. 아비야. 고마워요. 네? 마지막으로 만난 지 그렇게 오래되었나요? 죄송해요. 방금 유성의 궤적을 연산하고 있었어요. 난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대로 하면 돼. 대관식이 시작됩니다. 재단에 가서 준비하시지요. 잠깐! 재단에 가기 전에 사자 오빠에게 앞으로도 계속 케투라를 지켜줄 거라는... 알겠어요, 미래의 여왕님. 그리고 벨렛 언니,
엘리시아가 잘 당부해뒀으니 마음껏... 이야, 꼬맹이! 내가 책임지고 데려온 복... 난 이제 가볼게. 대관식에서 엘리시아는 제일 예쁜 화관을 쓸 거니까 다들 기대해. 네, 알겠습니다. 공주가 꼭 작별 인사를 하는 거... 월관원이 되면 지금처럼 만나기는 힘들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곧 시작되니 재단 밖에서... 의식의 주체자가 몸이 붙어있는 쌍둥이였다니... 정말 이상하게 생겼네. 매일 저렇게 붙어있으면 괴롭지 않나? 말 조심해라, 요한. 아무리 내 동생이라도 타국의 공식 석상에서 제대로 된... 알았어, 알았다고. 파로스 사절단이 서쪽으로 향하던 중에 습격을 당했다고 들었어요. 아비아는 아이비스의 여왕인 마거리트도 잘 알고 있겠죠? 우리가 단지 내 나라가 힘을 모아 거대 드래곤의 유해 위에 북의 장벽을 세운 이래 제국의 철기병을 막고 버려진 땅의 마물에 대항하는 그 기적같은 불패의 철벽은 최근 각지에서 일어난 마물 사건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서부 나라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지금 서부연맹이 탄생한 곳에서 내 나라의 맹약관계를 회복하는 건 등대의 수호자가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더 말... 전 멍청한 마물보다는 제국의 움직임이 더 신경 쓰여요. 파로스가 포위전에서 막 벗어났으니 서부연맹이라는 강력한 버팀목이 꼭 필요한 거겠죠. 티타니아? 그렇게까지 대... 티타니아는 그렇게까지 대단한 골칫거리는 아니야. 하지만 통제 불가능한 마음. 대단한 골칫거리는 아니라고요? 역시 내가 아는 리차드네요. 하지만 누구나 마르지 않는 광산을 가진 건 아니에요. 북의 장벽 복원에 엄청난 인력과 자원이 투입됐고 아이비스 국내 정세가 지금은 케투라가 먼저 도움을 청하지 않으니 우리는 남이 버려놓은 판은 건드리지 않는 잊지 말아요. 이 세계에서 위기는 기회와 같아요. 이봐! 돈 얘기만 나오면 아주 죽으려고 하네? 케트라의 마무리 우리 킹스랜드가... 요한! 영웅은 소년에서 나오는 법이지. 사자 가문의 후손 중에도 인물이 있군. 카람에도 이렇게 강한 젊은이가 있었다니. 오랜만입니다, 성교주님. 등뒤를 조심해요! 월관왕은 대관식 때 제일 약해진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측면에서 의식의 재단으로 돌진해 저 늙은이를 없애라! 언니, 잠시 나가 계세요. 저 붓고당의 거미,
제국의 마술을 베겠어요. 너만 믿을게, 샬럿. 저들은 대관식을 망칠 생각이다. 티타니아인이 재단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 엑스칼리버, 나에게 지금 도망가도 늦지 않았어. 내 검을 가져와! 이봐! 뒤로 물러서! 희망의 빛! 두렵지 않다. 약하기 그지없는 서부 연맹이여, 제국군의 무서움을 맛보게! 킹스랜드 기사가 한 명이라도 있는 한 재단에 접근한... 킹스랜드에만 강한 기사가 있는 건 아니죠. 저 샷... 계산 완료! 그는 기억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위기는 속내를 드러내게 하지. 두렵지 않다. 위기는 속내를 드러내게 하지. 실패를 받아들여라! 상황이 어떻죠? 검이 향하는 곳이라면 오합지졸은 겁낼 것 없다. 제국의 용사들이 여기 적들도 전처럼 악마의 기운이 가득한 검은 안개로 승리는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쓸어버린다. 두렵지 않다.
캐트라의 코앞에서 제국군이 대관식 재단에 침입하고 이런 조직적인 공격까지 계획하다. 제국군은 마법 진행 통에 들어왔어요. 누? 젠장! 그럼 빨리 표식을 찾아! 어? 저기 또 마법 진을 통해 들어온! 영생의 꽃의 정령이여, 내 명령에 따라라! 헤아를 대신하여 모두에게 인사하지. 이건 시작일 뿐이다. 명령이다. 의식의 재단을 철저하게 수색하고 모든 표식을 제거해라. 모두 놀라게 했군. 내가 반드시 자초지종을 밝혀. 꼬맹이가 여왕이 되고 이렇게나 바뀔. 흥. 아직 어린 소녀가. 자기 낮 대관식은 이미 끝났으니.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긴 캐트라의 기사가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데 저 제국 킬러의 표식이 어떻게 아무도 못. 그러니까 우리 중에 제국의 내통자가 있다는 말인가? 의식의 재단은 각국의 왕만 서부인. 여기 적들은 쓰러졌지만 검은 안개는 여전. 이 검은 안개는 생사를 초월한 것으로 평범한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힘이야. 역시 악마가 시체들에서 떨어져요! 검은 안개를 조심해요! 등대의 피홍! 붓꽃의 화관, 왕의 길을 열어라! 꽃정령의 힘, 사악한 힘을 물리쳐라! 어둠 전개의 신 다갈의 소멸되게. 사라져라! 조심해요! 아비야! 제발 당신의 힘을 제게 빌려주세요! 아가씨! 승리의 전투! 언니가 이렇게 살아. 모두 흩어져서 찾죠. 신전 유적은. 어? 저건 이게 뭐죠? 계시석인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로? 확인되었습니다. 특성 가지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이게 나의 특성이구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작. 이게 내 몸속에 잠들어 있는 특성이라고? 주인님, 잊지 마세요. 주인님께서 불꽃의 사자로서 악마를 몰아낸 영웅들의 특성을 갈고 닦으면 언젠가는...